경남에서는 적조 때문에 양식장 피해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적조는 예년보다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고집하는 황토살포의 장단점, 전라남도의 대책, 그리고 현실을 문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황토는 적조 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조 생물에 붙어 바닷속으로 침전시킵니다. 황토살포를 찬성하는 쪽은 현재까지 황토만이 검증됐다고 말합니다. 반면 전라남도는 물갈이 어선과 전해수 처리기 도입이 더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라남도는 물갈이 선박을 투입하고 바닷물을 끌어올려 산성물질로 만든 뒤 뿌리는 전해수 처리기를 임대했을 계획입니다. 각각 5억 원과 3억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각각의 방식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검증도 안 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처럼 완도까지 적조가 넓게 번지면 지방 예산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전라남도는 적조 피해가 나기 전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치어 입식비를 기준으로 마리당 50%가량을 보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해 사료값이나 운영비 등도 못 건집니다. 적조에 폐사하더라도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 원이어서 어민들이 방류에 참여할지 미지수입니다. 전남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7% 수준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고 적조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돈을 보험료로 내야 해 어민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민들이 바라는 것, 적조 피해 감소와 현실적인 수준의 재해 보상책입니다. 황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 검증이 부족한 대안은 적조 사태와 어민 불안감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